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네, 오늘은 저의 오래된 또 노포 김치찌개집을 한번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 소개해볼 곳은 연일 추워진 날씨 속에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치찌개를 정말 잘하는 집 두 곳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볼까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김치찌개는 웬만한 식당에서는 흔하디흔한 메뉴로 자리 잡고 있지만 또 이런 김치찌개를 잘하는 집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두 곳은 입이 예민한 예민보스 소마님의 최애 단골집인 식당으로 몇 번 채널에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했으나 이제서야 여러분께 소개하는 건 저희 집 강아지가 싫어해서 그래요. 뭔 캐스! 여튼 무튼 저튼 바로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식당인데요. 솔직히 저는 고등어도 비려서 1도 못 먹는 사람인데 공교롭게도 이 식당은 고등어보다 비리기로 소문난 꽁치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간판만 봐도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시간은 오후 4시쯤이었는데 약간 어중간한 시간대라 사람이 없어 좋았고요. 인테리어는 뭐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동네 식당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엔 꽁치 통조림 박스가 쌓여있는 걸 보아하니 생물 꽁치를 사용 안 하시는 것 같아 뭔가 마음이 진정이 됐고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브루스타도 노포 감성을 업그레이드 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 린라이네요. 메뉴판인데요. 가격대는 강남에 있는 백반집치고는 괜찮은 편이었고 저희는 일단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묵은지 꽁치찌개와 사이드 메뉴로 계란말이를 주문해봤습니다. 둘이서 원래 찌개랑 계란말이 먹으면 24,000원이 나왔어. 엄마랑 나 계란말이가 나 여기서 5,000원 할 때부터 달랐었어. 근데 그거는 벌써 요즘 물가 고물가 시대. 나 여기 몇 년인데 찌찌고 잠깐만 내 나이가 몇 살이니 잠깐만. 비리비리비리비리. 주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꽁치찌개 2인분이 나왔고요. 범상치 않은 비주얼에 계란말이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반찬도 빠짐없이 나오는데요. 일단 맛을 보기 전 미리 김치를 자르는 건 자신의 몫입니다. 내가 제일 맛있다고 하는 계란말이. 아, 그래. 입짧은 그녀가 맛있다고 자부하는 계란말이의 맛은? 전형적인 집밥에서 느낄 수 있는 계란말이의 맛이었고요. 밑반찬도 너무 기성적인 맛이 아니라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기대가 컸던 김치찌개 차례. 과연 맛은 어떨지. 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니, 왜 맨날 내 말을 안 믿냐고. 미안합니다. 야, 더럽지. 꽁치도 줘봐봐. 꽁치 안 힘들 것 같은데. 아니야, 먹을 수 있어. 솔직히 꽁치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많았던 저였는데 일단 국물부터 비린내나 이런 건 1도 없었고요. 뭔가 우리가 아는 김치찌개의 맛인데 시원칼칼함과 묵직함이 제대로 느껴지는 김치찌개는 정말 오랜만이라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소마님이 알려줬는데 밑반찬으로 나온 조미김에 밥을 싸서 같이 나온 간장에 콕 찍어서 먼저 먹고 밥을 씹는 동시에 국물 한 입을 호로록 빨아당기면 미쳤다. 이 조합 미쳤네. 국물에 감칠맛까지 좋아 밥 두 공기는 뭐 순삭 가능할 정도의 무시무시한 찌개였습니다. 아니, 어제 술도 안 먹었는데 해장이 돼. 김치를 내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김치찌개지. 아, 진짜 맛있다. 괜찮지 않아? 앞으로 꽁치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질 것 같네요.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계란말이와 김치찌개 총 28,000원이 나왔네요. 야, 진짜 여기 완전 괜찮은데요? 나는 너무 많이 왔었던 데여가지고. 아, 별로야? 감흥이 없어? 아니, 너무 오랜만에 와서 맛있었는데 거의 여기 레시피를 다 알고 있을 정도여서. 어, 그래? 그러면 뭐가 들어갔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사장님이 알리지 말래?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논현동 먹자골목에 위치한 원조 소금구이집인데요. 이 골목에선 꽤나 오래된 집으로 예전에 저도 가끔씩 강남에 친구들과 모임이 있을 때 여기서 소주 한잔하고 바로 앞에 있던 젊음의 행진이라는 곳을 많이 갔어요. 여튼 실내는 술 만나는 분위기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수댕 원형 테이블로 포차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브루스타도 레트로틱한 감성이 뭐 린나이 같네요.
여기에 메인 메뉴는 돼지고기이지만 오히려 고기보다는 김치불고기가 시그니처로 유명한 집이고요. 예전엔 이것보다 가격대가 좀 싼 편이었는데 워낙 고물가 시대이다 보니 약간 가격은 올라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식사를 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김치불고기 2인분을 주문해봤고요. 주문과 동시에 밑반찬이 깔리기 시작하는데 상추와 어묵볶음, 콩나물과 김치 등 뭐 일반적인 가정식 백반에서 볼 법한 밑반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깃밥은 포함이 안 돼 있어 이건 따로 주문해야 되는데 가격은 식당 공깃밥 표준가인 1,000원이고요. 내공 있는 밑반찬 맛에 메인이 나오기 전 밥 한 공기는 기본으로 순삭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치불고기가 조리된 채로 나오는데요. 이름만 들으면 불고기와 김치찌개의 조합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돼지고기 목심이 들어간 짜그리찌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맛있게 먹는 방법은 술 한잔하고 마무리로 먹는 게 가장 베스트이지만 찌개에 들어간 고기가 상당히 실하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여길 갔을 때 쌈을 싸서 먹는데요. 이렇게 먹고 나면 상추 때문인지 집에 가서 잠이 엄청 잘 오더라고요. 수면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드시길 추천드리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김치찌개는 끓이면 끓일수록 더 깊은 맛을 내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줄여서 나온 짜글이 스타일로 내어주시기 때문에 그냥 먹고서 자면 얼굴이 많이 붓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도 많이 부어있고요. 참 위험한 음식이긴 한데 그래도 이걸 먹으러 가는 건 맛에 있어 뭔가 특별한 매력은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다 먹어갈 때쯤 조용히 오른손을 들고 이모님을 불러주시면 되는데요. 네, 볶음밥 해주세요. 두 개 볶아? 응? 응, 두 개 볶아. 네. 이미 밥 한 공기에 소마님의 밥까지 넘볼 정도로 감칠맛이 엄청났는데 더 이상 먹으면 붓기가 영원히 안 빠질 것 같아 소마님에게 밥그릇을 다시 반환했고요. 짜잔! 내가 돌아왔다. 김가루 가득 토핑된 채 나온 볶음밥의 비주얼은 밥을 안 뺏어 먹은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처음에 먹었던 짜글이 탓에 볶음밥이 약간은 싱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땐 남은 국물을 이렇게 볶음밥에 넣어주시면 배가 타이타닉이 될 수 있을 만큼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치가 원래는 먹고 싶고 생각나고 그러지 않잖아. 근데 왜 외국 여행을 가서라든지 갔다만 오면은 엄청 김치가 생각나고 그러니까. 김치가 땡기고 왜 그럴까?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마무리! 김치불고기와 밥 두 공기, 볶음밥까지 총 26,000원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같이 추운 날씨 속에 몸과 마음을 녹일 김치찌개를 메인으로 하는 식당 두 곳을 소개해드려봤는데요. 어디까지나 저희 입맛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맛집과는 또 다를 수밖에 없지만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식당이기에 그만큼 검증이 된 맛집이라 생각이 듭니다. 2022년이 저물고 새해 첫 영상인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중에 지난해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올 한 해는 힘든 일들도 토끼처럼 훌쩍 뛰어넘는 행복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